나는 선볼 때, 그때는 선볼 때는 신랑도 보다 안 했어. 그 신랑이 좋다. 그 말만 듣고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어. 허락하고 본께는 이제, 뒤에 차차차차 이제 결혼 날짜 다다 오자 이제 쇼마이가 서이다, 뭐시 웃었다 자꾸 숭이 노는 기라. 근데 아버지는 맥이 확 풀어졌지 뭐. 시집을 봤는데, 뭐 신랑이 좋으니까 뭐 이승저승 다 파묻혀 보는 거라. 좋으셨어요? 오늘 싸움도 안 해봤어. 말다툼도 안 해봤고. 여기서 내부 가가지고 어디서 그걸 떼놓고 뭐 부산 55 보급창고 있었거든. 거기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거기 불나는 바람에 뭐 안 뛰어들어가면 뛰긴데 그 멋이 좀 중남 물건이 있었던 그 잡으러 가지를 뛰어가고 막 하기를 마시고 그걸 떼는 것 같아.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리 가만히 보니까 고마 시가집이 한때 있으니까 다 떨어져 못 빌고 내 손에 안 들어오더라고 고마 안 들어 안 되겠다. 그래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. 이거 아들하고 살라고 뭐 부산 내려갔어. 바느질로 그리 잘 한다고 일어나 놓은 게 내 전에서도 바느질 했다고. 그러나 이제 이모가 이제 말로 해가 국지 시작 갔는데 틀릴 걸 못 안 하려고 해. 다리도 아프고 신경도 안 좋거든. 안 좋은 틀릴 걸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. 처음에 식모사를 했고 국제시장 갔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는 국제시장에서 자갈 주었고 또 자갈 주고 나서는 거기서 말해갖고 조바 들어갔고 조바 또 해마저고 나서는 핵주 청소한 데 갔고 그 앞에 한산화를 한 거는 그 집 짓는 데는 어느 채 들어갔는 모르겠다. 집 짓는 데 한산화를 따로 댕겨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시공장이 제일 마지막이지. 붉은 꽃이 저 따가지고 일어났어. 그런 거야. 여기 붉은 꽃이 두 개 있네. 땄습니다. 따라 여기 안에 넣었어요. 차 있는데 그거 갖다 놓고 올게.